자, 참치의 기타 비린내. 오늘은 네, 이름 되게 재밌죠? 참치의 기타 비린내. 네, 참치의 기타 비린내.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합니다. 오늘 이제 권진아 생킴 씨 나와 계신데,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오래간만입니다. 갈수록 더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멋있어 지금. 살 많이 뺀것 같아요, 생킴. 열심히 하고 아, 예, 오케이. 야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? 잘 지내시죠? 네, 뭐 저희야 뭐 연습하고 이 기타로 아하.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쌤은 열심히 녹음하고 있고. 네, 좀 작업하느라 되게 고생하고 있어요. 아하. 재밌어요, 근데. 아하. 지금 이제 앨범 이제 올해 목표로 지금 좀 달리고 계시죠? 비밀입니다. 아, 오케이. 열심히 하고 시크릿. 있습니다, 근데. 알겠습니다. 네.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또, 네, 팬심을 자극하는군요. 네. 어때? 사용해보니까 뭐 어떤 것 같아요? 일단 이 기타에 제 스타일에 잘 맞는 것 같고요. 그냥 붓의 소리 자체가 되게 시원시원하고, 그리고 그냥 되게 다양한 소리에 있는 것 같아요. 아하. 그러니까 뭐, 무슨 장르를 해도 아하. 잘 맞는 느낌? 아하, 아하. 제가 뭐 바사노바를 하던가 재즈를 하던가 블루즈를 하던지 다 아하. 잘 어울려요. 아하. 워낙 기타도 워낙 잘 치지만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여러 작업들 하는 가운데 또 실력이 또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더라고요. 조금만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? 네. 뭐 예를 들어 바사노바. 지금 줄 혹시 뭐 꼈는지 혹시 기억나요? 마틴 줄을 아, 낀것 그쵸. 같아요. 마틴 줄낀것 같아요. 원래는 엘릭서 줄을 끼면 예. 되게 시원시원하고 밝은 톤인데, 예. 마틴을 껴놓으니까 또 의외로 또 부드럽고, 예. 또 아, 다른 보사, 색깔이 네, 나오는 것 다른 같아요. 색깔이 또 나오네요. 어허, 그 보사노바도 잘 어울리네. 예. 그리고 뭐좀더 섹시한 R&B를 하고 싶으면 이런 거요. 아, 톤이 좀 약간 스윗하게 예. 감미롭게 나오는구나. 그래서 되게 다양한 소리 있는 것 같아요. 아하, 좋아요. 오케이. 아, 예, 좋네요. 오케이. 지금 쓰는 모델이 아마 모델명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, 그쵸? 저는 예, 기타는 잘 모르는 친구라. 예, 이게 부셔 기타 스튜디오 라인업에 있는 이제 부빈가 이 드레드너 모델이에요. 예, 그렇게 네 해서 지금 네 너무 좋네요. 오케이. 그 진아양 같은 경우도 예전에 사실 그때 케이팝 스타의 이진아 씨가 그때 그랜드 파이널이었나 마지막에 그 네. 결승전 했을 때 그때 썼던 게 아마 모델명은 아마 잘 모를 텐데 어쨌든 예 같은 헤드웨이 거 맞아요 같았어요. HJ503 이제 커스텀 기타였는데 아, 그럼 그거 어떻게 다 외우시는 거예요? 먹고 살려면 이게 아, 네, H503 커스텀 모델이었는데 그게 이제 썬버스트였고 사실 일본의 핑거 스타일 기타리스트 오사무라이 산이라는 분이 또 메인 기타로 쓰는 기타였는데 사실 그때 이제 진아 씨도 이제 그걸 쓰다가 최근에 조금 더 이제 바디가 좀 작고 좀 여성에게 잘 어울릴 만한 그리고 연주감도 좀더 편한 기타로 이렇게 찾다가 왜 저희랑 또 이게 또이 모델이 좀 제가 어울릴 것 같아서 요 모델을 소개를 해줬는데 네, 요 모델이 모델명이 이게 저도 얘는 조금 헷갈려. HC311STD 스탠다드 모델이에요. 상판이 유러피언 스프루스, 축구판이 이제 메이플로 됐는데 얘는 옆에 측판에 그 모니터링 할수 있게 사운드 포트가 예, 뚫려 있는데 실제로 연주할 때 이쪽으로 소리 잘 들리죠? 네, 그래서 모니터링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노래할 때도 이렇게 잘 들리니까 훨씬 더 좋은 것 소리는 어떤 것 같아요? 같아요. 일단 그 전에도 헤드웨이 모델 썼었는데 그때는 조금 뭐랄까? 풍성한 넓은 그런 소리였다면 이건 약간 되게 깔끔하고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는 그런 느낌? 그런 것 그치, 같아요. 맞아. 메이플 축구판, 여기 옆에 쓰인 나무가 메이플인데, 메이플이 좀 되게 시원시원하고 밝은 느낌이 있거든요. 예, 나무 자체가. 예, 그래서 그런 거고.
되게 뭐 조금만 뭐 소리 좀 한번 들려줄래요? 뭐라든지 많이 늘었네요. 되게 좋아요. 이게 바디도 되게 작아서 예, 딱 맞고 아하. 그래서 연주하기도 편하고 일단 외관도 너무 예뻐서 이쁘지 나처럼 편집하면 될 것 같아요. 진아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진아 양하고 아 예 예 오케이 아 좋네요. 네 그러면 혹시 아까 그 뭐지 저희 사실 녹음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계획이 없던 건데 두 분이 그냥 이렇게 둘이 그냥 지금은 이제 같이 생활한 지 얼마나 됐죠? 안테나에서 같이 생활한 지 2년? 2년 됐지. 넘은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런지 그냥 여기서 뭐 리듬 반주 하니까 척하고 그냥 또 여기서 또 막 솔로가 나오고 되게 그냥 꿍짝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뭐 해볼까요? 네, 네. 뭐 해봐. 이렇게 잘 안 맞지? 해봐. 그래 보자. 키가 뭐야? 잘 안 맞아요. 아니 너무 좋은데? 아 너무 좋다. 아 잠깐 볼을 생시군요. 사랑합니다. 왜 그러세요? 아니 뭐 그냥 너무 너무 좋아서 그러신 거지.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좋네요. 네 알겠습니다. 아무튼 두 분 저도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렇게 사실 조금 출혈이 컸어요. 어겔 입장에서는 네, 사실은 이게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서 출혈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실 네, 진아 양도 24시간이 모자라 네, 네, 네 그때 이후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, 악기는 또 후배가 아니죠. 악기는 또 동생이고 뮤지션이고 해서 제가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이제 좀 무리를 했지만 너무너무 또 응원을 하고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잘 준비해서 또 예, 우리 앞에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좋은 음악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제가 또 팬카페에 또 두 분 팬카페 가입이 돼 있어서 활동은 사실 죄송한데 자주는 못하지만 또 팬의 한 사람의 팬의 입장에서 네, 또 응원하고 하니까 또 열심히 또 하시고요. 네 여기까지 해서 신선한 참치의 기타 비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꿈인지 생신지 모를 오늘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